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부영 매직 활용법. 자, 어떤 책으로 만나볼까요? 짜잔! 캐릭터가 있는 매직 안에 노부영 위시워시입니다. 오늘은 어떤 캐릭터냐면요. The Hungry Giant. 예, Giant's Shoe. 그리고 The Hungry Giant's Baby. Poor Sore Hungry Giant에서 Hungry Giant가 이렇게 시리즈에 캐릭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권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토리가 있고 글밥이 조금 되는 이런 책들은 어떻게 접하면 좋을까요?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다른 영상에서 매직 활용법 위시워시 편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 제가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려볼게요. 세상에,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꿈에 이렇게 큰 자이언트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자이언트가 신발을 한짝 잃어버렸습니다. 신발을 한 짝만. 신발이 한 짝만 없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 그래가지고 이 자이언트가 와가지고 거인이 와서 엄마 신발 찾아달라고 막 이렇게 작은 친구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친구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얘들아 신발이 없대 여기저기 찾으러 갑니다. 여기도 찾으러 갔다가 저기도 찾으러 갔다가 근데 찾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다 모여서 어떡하지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제가 지금 한 짧게 30초 안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하면서 이렇게 짜라라라랑 얘기를 했어요. 아이와 함께 스토리가 있는 책을 접근할 때 두 번째 방법은 줄거리를 다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요. 일부만. 뒤에 특히 클라이막스를 빼버리고 추측할 수 있게 일부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 상황 속에 아이가 몰입할 수 있게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제가 지금 꿈을 꿨다고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애들은 꿈은 상상의 나라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옆집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이런 이야기들로 서두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The Hungry Giant Shoe. 우리 뒤에 질문이 있다고 했었죠, 위시워시는. 짜잔! The Hungry Giant has lost his shoe. 신발을 한 짝만 잃어버렸어요. Where is it?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이 책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지금 한 3초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고인이 신발을 잃어버렸다? 어디에 있을까요? 아, 자기 침대 밑에 두고 없다고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뭐 싱크대 어디 서랍에? 욕실에? 다양한 상상을 먼저 하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짠! 그리고 책을 보시다 보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굵게 나온 글씨가 있고 조금 가늘게 되어 있는 글씨도 있고요. The Hungry Giant was in a bad mood. 기분이 안 좋아요. 딱 보세요. 얼굴 표정이 굉장히 화가 났죠. Bad mood니까 목소리가 어때요? I can't find my new red shoe. Little people, find my shoe for me.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스토리북을 쭉 읽을 때 이런 대화체에서 한 문장씩을 따라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다 읽어보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 신발 찾아와! 이거 있죠. 우리 막 친구들도 막 하다가 엄마 이거 어딨어? 엄마 이거 어딨어? 하면서 뭐 찾아달라고 할 때 있잖아요. Find my shoe for me. 딱 요 문장만 이야기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제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죠. Yes, yes, yes가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 나옵니다. 우리 막, 아, 네네, 네, 이 굽신 버전 있죠? 아, 네네, 아, 네네, 사장님.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 아, 여기서도 지금 자이언트한테 Yes, yes, hungry giant. 자, 이 부분을 아이들한테 하면 애들이 너무 귀엽게 할 거예요. Yes, yes, hungry giant 하면서 와, 지금 여기저기 지금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They looked and looked for 이에요. looked 두 번씩 나오죠? 찾고 또 찾아요. looked and looked for the shoe. 근데 있어요? No,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화가 났어요.
붉게 나오죠? 이때는 목청껏 네, 낮에 읽어주셔야겠네요. 읽어주십니다. Find my new red shoe! Roar the giant. 또 나와요. 계속 찾으라고. 근데 없습니다. 어디 간 거야? 동네방네 난리가 났어요. 동네에 온 지금 little people들이 다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강가에 모여서 자 힌트가 점점점 나타나죠. 어디에 모였어요? 어, 이 사람들 왜 강가까지 모였지? 이 신발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네, 오늘은 결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어디서 찾냐면요. 짠짠짠짠짠 여기에서 찾아요. 어디서 찾았어요? 네, 바로 이 장면입니다. What are you looking for? 천진난만하게 친구들이 말하자 어, 배를 막 젖으면서 What are you looking for? 뭐 찾으세요? 하니까 어른들이 The people replied The hungry giant has lost his new red shoe. 새로 산 신발을 잃어버렸다는데 표정이 갑자기 엄청 안 좋아집니다. 어린이들이 어머나 It was big and red and new. Oh, oh, the children said. 아이들이 던진 한마디는 Oh, oh, 이게 끝입니다. 어떡해. Oh, oh. 줘야 되겠죠? 얼른 줘야 돼요. 얼른 줘야 돼요. The people took the shoe to the hungry giant. 우리 물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회화할 때? Here it is. 그러죠? 여기도 나올까요? 당연히 나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Here it is, they said. 신발 찾아서 너무나 행복한 우리 Hungry Giant님께서 Wow! My shoe! 하고 갔습니다. My lovely new red shoe! 마지막에 반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집에서 꼭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Oh, my lovely shoe! 하고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장면은 꼭 아이와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나갔던 팁, 스토리를 어떻게 한다? 중간까지만 먼저 엄마가 읽어보시고요. 엄마표를 할 때 모든 걸 아이가 주도적으로 하기를 바라시는 거는 사실은 힘듭니다. 엄마도 일정 부분 참여를 같이 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함께 할 때 아이가 더 재미있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중간 정도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 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강가에서 신발을 찾았지만 사실 아이가 생각했던 처음에 우리 이 질문을 보면서 아이가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으로 한번 스토리 뒷부분을 내가 작가가 돼서 한번 상상해서 그려볼까? 그 부분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 저는 정말 그냥 자기가 그냥 슉 침대 밑에 어쩌다가 들어갔을 법한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그럴 때는 그냥 침대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찾았다. 내가 찾았어요. I found it. 이런 문장으로 그냥 그림 동화를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노부영 매직 활용 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